오늘은 구름이 아닌 것 같죠. 그렇죠. 우한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. 요는 북한산 엉민이가 모르는 걸로 지나가기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. 한마디요. 거기서 소변을 보면 어떡하니? 아, 별로. 불. 산토끼 TV 이번 주 북한산 왔습니다. 아 근데 이제 뭐 태풍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이번 주는 토요일 일요일 다 우천이네요. 그래도 이제 비 온다고 또 이제 집에만 있기에는 아 너무 주말이 좀 우울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비가 오더라도 아 그래도 가볍게라도 산을 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이제 산하산하계 영민이가 진행하는 북한산. 근데 비가 오다 보니까 오늘은 릿지 코스로는 못 갈 것 같고요. 가볍게 탈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북한산으로 출발. 불광중학교를 끼고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밭 사이로 들어가는데요. 여기는 이제 천림공원 지킴터 방향입니다.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오산슬랩 쪽 그쪽 방향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비가 오니까 슬랩을 타진 않을 것 같고 땡큐. 이러다가 구름 한번 거치잖아? 그러면 또 뷰가 또 끝내. 오늘은 구름이 아닌 것 같죠. 안 거쳐. 안 거쳐. 희망의 끈을 놓지 마. 절대 선행 한번 데려칩니다. 비 오는 건 비 맞으면서 하면 돼요, 그냥. 저 소나기도? 그럼 뭐든지, 뭐든지. 비가 오다 눈이 오나? 근데 벼락치는 거 어떻게 알아? 소리가 들려. 이걸 내부에 벼락이라고 하시나요? 벼락. 장이 안녕. 산림공원 지킴터를 들어서고 있습니다. 정아야, 반년 만에 출연인데 근 반년 만에 출연하네. 원정을 갔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유 비 오는 날 잘못 왔다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가는데. 근데 이제 우천 산행에 또 나름 또 운치도 있고 그 이제 비가 왔을 때 산에서 나는 그 수평이 낙엽에 젖은 그 수평이 되게 좋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매력이 있긴 하죠. 가는 도중에 제가 영상에도 남긴 곳이지만 여기 바로 올라가서 지금 또 이제 슬랩이 살짝 있습니다. 초보 슬랩이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. 제가 설명했던 그 설림공원 그 오산 슬랩 방향으로 슬랩으로 올라갑니다. 이 구간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비가 오더라도 미끄럽지는 않네요. 이게 되게 완만해요. 완만하니까 올라가면 돼요. 아니, 고기로, 그 옆으로. 오른쪽, 형. 아니, 그게 아니라, 형. 그 옆에, 오른쪽. 그 위에서 이렇게 위로. 그렇게. 그렇죠. 그래서, 그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돼요. 오케이. 이제 호카를 신고 와갖고, 호카는 바위 탈 때는 완전 쥐약이거든요. 호카는 그냥 워킹 산행으로 좋은 등산화라 북한산에 올 때는 웬만하면 캠프라인이든 리지화든 신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오후 들어서면서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. 야 그래도 야 나오니까 역시 좋아.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포수동굴 가서 막걸리 한잔하면 딱이겠네요. 근데 지금 이
야, 이 운해가 이쁘네요. 이 구름 넘어가는 이 운무가 너무 이쁩니다. 비를 피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데, 뭐 이제 산대장 말로는 이제 자작나무 숲. 근데 이 방향이 지금 폭포슬랩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. 여튼 뭐 이제 비 피할 수 있는 뭐 자작나무 숲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오는 북한산. 눈치 있습니다. 여튼 방향은 이제 폭포슬랩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, 뭐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자작나무 숲이라는 곳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오른편이 폭포슬랩인데 그 왼편으로도 또 길이 있네요. 제가 모르는 길인데 또 하나를 알았네. 이곳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나무에 익힌 모습이 약간 원시림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. 타프를 치고, 이거 진짜 운치 있는데,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식사하는 게, 제대로 오셨네, 이분들. 들어가는 방향은, 이곳에서 올라갑니다. 여기가 어디로 올라가? 능선까지 올라왔는데, 기자 능선 그 사이길까지 올라왔는데, 이 중간에서 뭐 왼편으로,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자능선을 그냥 올라왔네요. 영민이가 모르는 걸로. 좋다, 좋다. 이야, 역시. 자, 향로봉 보이고요. 좋다, 좋다. 저쪽에 관봉. 저 앞쪽에 족두리봉. 요 바로 밑이 이제 포수동굴인데. 근데 이리 가면 오늘 일행들이 가기 어려운 구간인데 말이죠. 일단 내려갈 때 여기 내려가고, 소송을 갔다가 여기로 쭉 내려가면 되거든요. 아까 그 계곡에서 따로 올라오는 길이 조금 막 중간에 갈라지니까. 그래, 그래. 한 50m쯤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구간에서 오른편 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. 기자능선에서 이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, 이 길은 그 옆으로 횡으로 그냥 쭉 지나가는 구간. 이제 고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지나가기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. 제가 예전에 비 오는 날 이곳에 와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다 했는데 드디어 비 오는 날 포수 동굴에 왔습니다. 둘셋 한번 더요. 웃어 둘셋 오케이 됐습니다. 불광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향로봉이고요. 여튼 다 또 오늘도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. 야, 지훈아, 너 이게 영상 찍고 있는데 거기서 소변을 보면 어떡하니? 어제는 제가 나 비와서 안 가, 뭐, 우천 때문에 제가 취소할게요, 이러려고 마음 먹었는데, 보기 잘했다. 역시나, 주말이, 즐거운 산행이 됐다. 인창아, 오늘 산행이 어땠니? 너무 좋았어? 영민아, 오늘 코스 어떤 것 같아? 환상이지. 야, 너 지금 겁나 알바 시키고 나서 겁나 알바 시켰는데 뭘 환상이야. 수경아, 네? 오늘 코스 어땠니? 너무 좋아. 별로. 그래. 그래도 그 점심 시간은 좋았잖아.
저희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올라갔고요. 이제 내려온 코스는 이 왼편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갈림길에서 왼편으로 가야 저희 그 포수동굴이 나옵니다. 하여튼 진짜 오늘도 산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하산을 하게 되면 이제 불광사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향림당 도착. 다시 이제 향림당까지 내려왔고요. 그 폭포 슬랩 쪽 그 밑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. 오빠 배워 만나 만나. 여튼 그래, 대화 맞는 사람 만나야지. 내가 찍고 있어. 적당해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너가 알바한 거 빼고는 아주 좋아. 계획이었어? 그랬구나. 자, 가슴 집어넣고 배 내밀고. 하나, 둘, 셋. 영상입니다.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계곡 구간에 바위들이 사실 살짝 미끄럽긴 하네요.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산행의 총평을 하자면, 실질적으로, 처음에 이제 뭐 영민이가 이제 사실 비가 오다 보니까 코스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지 않았었는데, 여튼 뭐 어찌어찌 뭐 내가 이제 비가 오니까 포수동굴을 가면 어떻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, 그래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, 그냥 주말에는요, 제 생각입니다, 주말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뭐가 오든 하루는 제발이라기보다도 하루는 평소의 어떤 그런 거를 벗어나서, 삶을 벗어나서, 이제 뭐 산이 됐든 뭐 등산이 됐든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되면 그래도 좀 삶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튼 오늘도 기분 좋게 산행을 했고요. 오늘 코스 어땠니? 최고입니다. 화이팅! 형, 오늘 코스 어땠어요? 오늘? 완전 좋았지. 좋았어요? 난 미끄러지고 그랬는데? 그래요?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비 오는데도 산행을 진행을 했어요. 자, 가자!